너무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너무 많이 하시나요?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나 그만하고 싶은데 또 지금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다고. 그럼 안 하면 됩니까? 아 그러면 구독자분들 실망하실 것 같아요.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카톡.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지난 가골 모프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구독자 질문들 이렇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디젤링과 함께 한번 이 질문 답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 맞다, 이 영상 끝에 우리 디젤링께서 구독자를 위해서 이벤트 하나 준비하셨거든요. 이제 영상 끝에 공개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먼저 봐주시고. 좀 많이 번식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올해 한 아 몇 개 정도 나왔죠 지금? 130에서 50개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네. 시즌은 이제 막 달리고 있는 중인데, 근데 지금 이 집이 파출적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네. 사모님이 뭐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항상 뭐랄게요. 아직도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왜냐면 지금은 본일하고 하니까 바쁘니까. 네. 와이프가 이제 사육장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체가 점점 느니까 자기가 할 일이 더 많다고. 아 싫어할만 하네. 용돈을 주고 있고. 돈으로 또 아 돈 앞에서는 장사 없군요. 일단은 잡담이 길어졌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 질문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저는 크레로 파충류에 입문한 초보인데요, 가골 개코의 성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핸들링할 때 예민하다든지 뭐 이런 거 크레에 대비해서 어떤지. 전편 영상 보셨다시피 이제 순한 개체는 진짜 잡기만 잡아도 얼음이 돼버린 개체가 있고요. 별나놈 더럽게 별나고. 예, 활발한 개체들은 가만히 안 있죠. 크레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아 크레도 하긴 별난놈 보면, 저도 크레 영상 찍다가 진짜 쌈욕 뱉을 뻔했거든요. 네, 사람도 성격이 틀리듯이 저처럼 이렇게 성격 좀 아닙니다. 일단 사진을 보셨을 때 크레 대비했을 때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번 편에 선주 씨 찍다가 이제 좀 답변이 길어져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이거 삐뽀삐님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크레가 아무래도 보편적이라 초보자 입장에서 비교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홀려서 직업을 열 만한 가골만의 매력이 어떤 게 있는지. 매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사육이 크레보다는 좀 더 쉽다고 생각. 크레보다 쉽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면이? 개체들이 밥을 알아 다 잘 먹어요. 그리고 화려한, 완전 화려한 색깔 끝판왕이죠. 잘 먹고 이쁘다. 맞습니다. 반성하네요. 최성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육 난이도 어느 정도 있는지 크레랑 비교했을 때. 사육 난이도는 크레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크레보다 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레도 해칭을 해봤는데, 크레 한 마리에 핸드피팅을 하려면 가골은 세 마리를 피팅을 할 수 있어요. 워낙 잘 처먹, 아, 잘 먹으니까. 네. 그냥 뭐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다. 주는 대로 먹고. 네, 네. 그다음에 자율도 엄청 쉬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알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사육 난이도는 크레에 대비해서 훨씬 쉽다 일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브리딩은 네네. 크레보다는 훨씬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메이팅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메이팅을 성공해도 1차 때 요정 났더라도 2차 때 무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그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골 개코 산란량이 1에서 3차까지라는 이제 정보가 원래 있었는데, 요즘에는 6차까지도 산란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가골을 키웠을 때가 13년 전? 그때는 슈퍼푸드라는 게 없었어요. 콩미러미라든지 두라미를 그때는 먹였는데, 지금은 이제 슈퍼푸드나 칼슘제 이런 아. 게 워낙 잘 나오니까, 영양이 좋으니까 이게 예전보다는 더 많이 넘는 것 같아요. 개체마다 또 틀린 게 있어요. 1차만 네. 진짜 놓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놓는 경우는 8차까지. 아 8차까지? 직접 받아보신 거네요. 네 그렇지? 저는 8차까지라. 지젤님 말씀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벌레라든지 이래서 영양소가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조금 몰릴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슈퍼푸드 안에 들어있는 게 워낙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아 이거는 내 생각이다. 네. 그리고 직접 경험하신 건 8차까지 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5마리 가골 중에 수컷 가골 하나가 유독하게 입질을 많이 하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안 만지면 됩니다. 그딴 걸 답변하고 지금. 그걸 누가 몰라요? 안 만지면 되는 거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건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성격이 다 틀려요. 사육 환경을 조금 바꿔주시고 한번 이렇게 좀 스트레스 좀 덜 받는 환경으로 네. 한번 바꿔보시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예, 일단은 답변은 감사합니다. 예, 재훈재훈님이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 먹이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가골 개코는 어떤 슈퍼푸드를 먹입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아무거나? 그 크레스티드 개코 뭔가 아무거나? 네. 그럼 사장님은 어떤 거 먹이시죠? 자시도 먹이고요. 그 다음에 브리딩 포뮬러. 브리딩 포뮬러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네요. 일단 사장님이 이렇게 키우신다? 한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영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가골이 리키와 크레 중간 사이즈라고.
과거일에 응가 냄새는 중간 정도인지 자기 딸에는 나름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사장님 키워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냄새는 미키가 미키가 원탑. 가고일이랑 크레는 비교했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몇백 마리의 가고일이 있는데 냄새가 진짜 하나도 안 나요. 집을 딱 들어오면 냄새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매일매일 청소해. 아, 매일매일 청소해주는 기준으로. 저도 이제 가게 손님들이 크레 냄새 안 나요 물어보는데 청소 안 하면 냄새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 날 수는 없는데 크레랑 비슷하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가고일 개코는 크레와 달리 이제 꼬리가 끊어져도 다시 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시에 리젠테일이라고 이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리젠테일이라고 알려준 이유가 뭔지, 값어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덜 이뻐서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해서 여쭤보시는데 가격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봐요. 한번 끊어져서 다시 자라면은 가격이 그래도 조금은 떨어진다. 예, 원래 이제 꼬리에 패턴이 꼬리가 끊어지면 그렇게 똑같진 않아요. 아까 전 고퀄리티 레드 스트라이프처럼 이렇게 빡세 빨간 애들 있잖아요. 꼬리까지 빨갛게 올라온 애들 끊어져서 다시 자라도 그 패턴이 나오나요? 어렸을 때 끊기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컸을 때 끊어지면 그렇게가 안 돼요. 진짜 잘 나와도 한 80% 쓸 때는 한 20-30% 같이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크레스티드 개코랑은 다르게 꼬리가 또 이렇게 외형은 또 완벽하게 자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은데 일단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고일 모포는 우성이 맞나요? 아니면 열성 모포가 맞나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네. 지금 가고일은 증명된 모포는 아직 없어요. 없는데 그 유전적인 모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증명 중인 열성 모포로는 이제 알비노가 지금 해외에서 이제 검증 중인. 그리고 네. 이제 팬텀아이라고 팬텀아이는 사이도 데리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전에 모프라고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라인 브리딩으로 이루어진 패턴 디자인 모프라고 보면 되거든요. 디자인 모프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이제 우성 하나, 열성 하나가 이렇게 되고 있다. 네. 일단 알비노가 벌써 근데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한데 헤드 알비노만 있습니다. 사장님이 들고 계시다고요? 네. 아 진짜? 그 유전자를 가진 헤드 알비노 가구에도 들고 계신 거예요? 네. 와 대박이네요 이거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모프는 이 정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동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때마침 우리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 이벤트 또 하나요. 우리 지금 5,000명 구독자 달성한 다음에 선주 씨가 릴리 화이트 후원해주고 또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로크님이 후원해서 또 이벤트 하고 지금 이벤트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하시나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나 그만하고 싶은데 또 지금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다고. 그럼 안 하면 됩니까? 아 그러면 구독자분들 실망하실 것 같아요.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사장님께서 준비하신 이벤트는? 가고일 개코를 한 마리 이벤트로 우리 채널 특성상 받아가지고 또 제가 남겨먹는 거 하나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해당 영상 밑에 댓글란에다가 이벤트 참여라고만 적어주시면 DJ님이 가고일 개코 한 마리와 저희 킴스랩타의 사육장 준비해서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도 자주 나와주시고 좋은 영상도 주시는데 또 이렇게 이벤트까지 또 만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더 이상 하실 말은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그때는 좀 마이 키러가 좀 힘들었는데 오늘 좀 편하네요. 아 농담이고. 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츄리도 김군이었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영상 찍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젤입니다. 아 지젤입니다.